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카페 회원분이 PDF로 변환하여 출력하려고 하는 도중 노란색 된 부분만 PDF 변환 시 빈칸으로 나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도면이죠. 그렇네요. 출력이 안 되네요. 센터선도 안 나오네요. 뭐 이런 경우는 이건 또 대칭기호 해줘야죠. 이건 왜 안 해줬지? 이건 또 얇은 선이죠. 이건 또 이건 얇은 선으로 해야지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중심선도 이렇게 길면 안 돼요. 조금씩 길게 해주고, 얘를 차라리 안쪽으로 배치하던가. 데이터만 이래주면 되나요? 얘다 이렇게 줘야지. 여긴 필렛 값을 왜 주나요, 당최? 여기 필렛 값이 주는 게 아니라, 여기다 필렛 값을 줘야지. 지금 뭐, 도면 해독이 아니고, 인쇄가 안 되는 거니까. 좀 고칠 게 많네요, 도면을 보니까.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세상에, 얘를 누가 이렇게 넣나요? 이래야 되지. 다 고치셔야겠네. 인쇄가 안 되죠. 왜 그러냐면, 보통 이런 경우는, 뭐, 여기서 CTV에서 인쇄를 껐을 수도 있고, 근데 이건 제 CTV니까, 뭐, 그럴 리는 없겠죠. 그러면 레이어에서 꺼져 있거나, 뭐, 그둘중한 개겠죠. 레이어 클릭해 보시면, 여기 플롯이라고 했죠. 이거를 왜 건드렸을까? 이걸 도대체 왜 건드렸죠? 요거는, 2D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, 3D에서 나중에 3D 출력할 때 건드리는 거예요. 네, 이제, 보시면, 오토캐드로만 국가시험 치는 강좌가 제거 있거든요. 그때 이제 3D 배치할 때 쓰는 것들인데, 이런 거, DA, 요거는. 요거랑 달라요. 요거는 이제 인쇄할 때, 이 레이어를 인쇄할 거냐, 안할 거냐, 그 말인데, 이거를 다 꺼놓으면, 당연히 인쇄가 안 되죠. 이제 딤을 생성하는, 딤 생성하면 나오는, 이게 뭐, 포인트는, 원래 출력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요 끝에 이제 요거 잡을 때, 끝에 걸 그걸로 바꾸죠. 그럼 출력이 안 되니까. 이런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면, 자, 다 보이죠?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이런 게 말했지만, 오토캐드를,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. 기초가 중요한데,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, 뭐, 자잘한 거다 틀리죠. 이건 이렇게 간단한 것도, 뭐,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. 말했지만, 내가 맨날 프로그램 배울 때, 튜토리얼 식으로 배우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책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고, 책으로 공부하면 이거 이렇게 따라하세요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겠죠. 뭐폰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거 따라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런 자잘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아예 못하는데 회사 가서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? 약간 알고리즘 식으로 이게 이 명령어가 왜 그렇게 되고 이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쓰이고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다 알아야지. 그런 걸 책에서 설명 못하니까 책으로 배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저는 책 갖고 수업해 본 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거든요. 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했지.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다 텍스트가 아니라 빨간색 연하게 나와야 돼요. 다 빨간색으로 바꾸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서 플롯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요뭐 뒤에 거 요거 쓰는 방법들은 뭐 나중에 CAD 3D를 안 하시면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근데 나중에 알아두면 좋겠죠. 저런 것들도. 자,
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이제 유튜브 주소, 홈피는 네이버에서 자세히 모든 것 뒤지시면 검색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이나 유튜브 구독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